오늘 찾아가 본 대학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이다. 1948년 서울 고등가정학교를 시작으로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 명지대학교가 되었다. 이원화 캠퍼스 시스템으로 인문대학은 서울에, 자연대학은 용인에 있다. 지금부터 입시코리아와 함께 명지대학교를 살펴보자. 인문캠퍼스의 정문을 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은 행정동이다. 중요 부서들이 있는 곳으로 캠퍼스의 중요 시설이며 1층에 잡카페와 은행이 있다. 이 멋진 건물은 박목 학술정보관이다. 국내 유일의 최첨단 도서관이라고 한다. 1층에 들어서니 눈앞에 키오스크폴이라는 LED 시설이 있는데 도서관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영상도 나온다. 그 옆에는 넓은 로비가 있고 앞에는 학교 설립자인 박목 유상근 박사의 모습이 보인다. 또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전자신문, 전자칠판 등 디지털 시대에 나온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곳은 학생회관이다. 학생 식당이 보이고 서점과 문구점, 우체국 등이 보인다. 또 휴게실과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다양한 동아리실도 있고 로비에선 연습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이곳 공간에는 다양한 학과의 세미나실과 강의실, 연구실, 모의 법정실 등이 있는 학문적인 공간이다. 영어 실력이 향상될 듯한 영어 카페도 보인다. 본관, 별관 앞에 대운동장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선 학교 행사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근처에 사는 시민들도 이용한다고 한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길을 따라 건물 뒤편으로 가보았다. 이뻐 보이는 이 건물은 생활관이다. 내부의 모습은 사진으로 확인해보자. 깔끔해 보이는 방이 보이고 넓은 화장실, 전망 좋은 휴게실 모습까지 보인다. 경상관은 경상 계열의 학과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등이 있고 위층에는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시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다. 오늘 입시코리아가 만난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밝혀주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진하는 비전 있는 학교였다.